현존하는 최고의 스마트폰 갤럭시의 최신 모델인 갤럭시 S21 사긴 사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야 가장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매번 사기 전에는 공부했다가 2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스마트폰 성지. 오늘 갤럭시 S21 최저가를 찾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온라인 스마트폰 성지는 바로 네이버 카페에 기반을 둔 여커폰이라는 카페입니다. 여커폰에서는 최신 스마트폰 구매를 위한 정보가 A부터 Z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정리된 카페인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카페 회원 수가 37만 명이라는 점입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폰을 사기 위해서 여커폰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을 오늘 구매한다고 생각하고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게임으로 치면 튜토리얼과 같은 휴대폰 구매를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초보자 가이드입니다. 스마트폰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기준에서 번의, 희변, 현안 등 그들만의 약어가 존재하는데 휴대폰 구매팀 메뉴에서 초보자들을 위한 약어를 아주 상세히 정리해놓았으며 그 외 기종별 보험과 부가 서비스, 요금제 관리 등의 정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마트폰 이해를 마쳤다면 다음으로는 시세표를 찾아야 합니다. 여커폰은 과연 서울만 커버할까요? 37만 명의 회원이 이를 증명하는 것처럼 여커폰에서는 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시세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동네 시세표 게시글을 찾아 들어가면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희망하는 스마트폰 기종별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 매장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 모델의 이러이러한 조건은 얼마인가요? 라는 번거로운 수고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희망 지역의 희망 모델 시세를 알았다면 바로 달려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지 구매 후기를 찾아서 해당 매장의 서비스와 시세가 적절했는지를 사전 리뷰해 본 후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스마트폰 구매는 성지의 위치와 신뢰도를 파악했다면 시세표 게시글에 댓글로 좌표를 요청하면 늦어도 1시간 이내에 쪽지로 성지의 연락처나 좌표를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그럼 방문 전 미리 확인 연락을 한 다음 약속한 시간에 성지를 방문하여 희망하는 스마트폰을 수령하면 바로 이 순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스마트폰을 내가 직접 개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궁금증. 수많은 성지들마다 자기들이 가장 싸다고 마케팅을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여커폰의 성지는 정말로 진짜로 싼 게 맞을까요? 성지가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한 대를 팔면 수당이 무려 30에서 70만원까지 판매자들에게 떨어집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실구매가와 카드, 부가서비스 등의 말장난에 속아 폭행당하기 십상인데 회원수 37만명을 보유한 여커폰 카페에서는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여커폰을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2년 후 분명히 다시 여커폰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